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약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의 지루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되돌림을 빠르게 보였어요. 낙폭이 한 60% 정도를 지수 회복,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거의 V자에 가까운 반등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에서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아직은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주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 해답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섹터와 종목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런앤런에서는 이 섹터와 종목에서 투자의 힌트를 찾을 수 있도록 발굴해서 또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의 시황 중에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번 주 준비한 내용들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실적이에요. 실적으로 밀어붙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한데요. 미국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확대됐어요. 이게 바로 미국 증시를 지금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콘텐츠와 게임 업종의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콘텐츠와 게임주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 흐름이 단기에 끝날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콘텐츠와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S&P 500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을 볼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80에서 85% 사이입니다. 이 말은 뭐죠? 100개 기업의 실적을 예상하면 85개의 기업은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뭐 인플레이션, 길게는 금리 인상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견조하게 버티는 힘은 뭐다? 기업의 실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순간 지수는 빠르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특히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잘 내는 섹터가 있습니다. IT예요. IT. 그동안 IT주가 국내에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IT 대형주의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지 보시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듯이 섹터별 지수 등락인데요. 최근 것만 보시면 되죠. 요 최근 거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강세를 달리는 섹터는 뭐죠? 네, 2차전지 테마 지수입니다. 2차전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높아졌어요. 신규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예전보다는 살짝 둔화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온 섹터 두 개가 보입니다. 바로 요것과 요건데요. 여기서 제가 찾아드리면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게임 테마 지수 두 가지입니다.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죠. 오히려 수혜를 받고 코로나19가 해소된다고 해서 게임 산업 규모가 위축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약간 낮추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오징어 게임, 그 이후에 뭐 마이네임, 국내 콘텐츠의 흥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몸값을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봐요. 콘텐츠와 게임주가 이번 주 목요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다음 주에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게임, 콘텐츠주 다음 주에도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